안녕하세요. 프로삭 V 강창선입니다. 자, 이번에 극한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극한 응용 문제 이제 지겹지, 그치? 지겨울 때가 됐어야 돼. 어? 극한 응용 문제 어떻게 접근한다고? 1단계, 네. 변수 파악하세요. 2단계, 해당하는 변수에 관련된 식을 잘 세우세요. 이때 수학적 지식, 상식, 이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그쵸? 식을 잘 세워라. 해당 변수에 관련된 식을 세우고 3단계, 계산만 잘하면 클리어 됐습니까? 문제 풀어갑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요. 원점이고 반지름 얼마 1인 이런 노란색 반원이 있어요, 그쵸? 노란색 원 한번 써볼까? 반원인데 이 식은 뭐가 될까? 이 식은 당연히 써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1. 원의 방정식 알고 있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됐어요? 이렇게 돼 있고 당연히 x의 범위는 마이너스부터 1 사이, y는요 0보단 커나 갔고 1보단 작거나 갔다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위에 반원. 하여튼 뭐 이 상태에서 이 노란색 원에 뭐야? 내접 동그라미 내접하고 x축에 접하는 원 밑줄 쫙 내접해서 여기에 접하면서요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고 이 노란색 원에 내접하는 저 빨간색 원이 있습니다. 그쵸? 이 원에 빨간색 원의 중심 좌표가 a,b야. a,b 이때 문제 뭘 물었냐면 리미트 a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 한마디로 여기 때 a가 어디로 합시다 나가는 거야? 여기로 한없이 여기로 한없이 여기로 한없이 다가가는 거야. 이렇게 한없이 어디로 여기로 마이너스 우극한 여기로 다가가고 있다고 쳐? 마이너스까지 다 가진 않았어. 한없이 이렇게 다가갈 때 그때 뭘 물었냐면 a 플러스 1분의 b의 값 묻고 있습니다. 자, 1단계 변수 파악. 변수는 누가 변수야? 빰빰 요 빨간색 원의 원의 중심에 x좌표 a가 변수입니다. 그쵸? 됐지? 2단계 해당하는 식 세우기인데요. 지금 식을 봤더니 a 플러스 1분의 b예요. 그러면은 a는 됐잖아. 좋아. 누가 문제야? 이 b가 문제죠. 따라서 이걸 보자마자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는요. b를 어떻게든 간에 a에 관한 식으로 b를 a에 관한 식으로 잘 표현해야겠다. b를 a로 표현해주면 이 문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 계산 이렇게 일단락 됐어요. 이제 요 b를 a로 바꾸는 거, b를 a로 바꾸는 거, 여기에 이제 식 세우기, 수학적 지식, 상식이 필요한데, 상식 지식! 이 문제는 이게 필요해. 주목! 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주목! 요 중심이 a, b예요. 다음에 반지름! 반지름은 얘가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r이라고 하지 말고요. 반지름보다 b예요. 그쵸? 반지름이 얼마다? 반지름이 b. 굳이 식으로 쓰자면 저 빨간색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죠. 얘는요. x-a의 완전 제곱 더하기 y-b의 완전 제곱이 반지름 뭐다? b의 제곱. 이게 저 빨간색 원의 방정식이야. 그쵸? 됐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a,b의 관계식 하나 필요한데 관계식은요. 내접 조건. 뭔 조건? 내접 조건. 자 주목 이리 와봐. 두 원이 내접합니다. 이리 와봐. 내접 조건. 내접 조건은 항상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야. 이거 수학적 상식이어야 돼. 이렇게 내접을 하고 있어요. 내접할 때는 자, 이놈의 중심은 여기. 이놈의 중심은 여기. 내접할 때 조건 다음 같죠? 예. 네.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는요. 중심 간의 거리 L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 뺀 거야? 네. 이 노란색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 빨간색 원의 반지름 라지 R에서요. 스몰 r을 빼주면은요, 그러면은 두 점 사이 거리가 나타난다. 이거잖아, 이거. 그쵸? 그럼 식 하나 나오겠죠? 이리 와봐. 알고 있어야 돼. 외접 상태는요,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다. 내접 상태는요,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 중심 간의 거리가 L이나 D나 상관없어.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것과 같다. 이거야. 그쵸? 지금 이제 이걸 써야 되는 거지. 그치? 이리 와봐. 자, 일단 노란색 원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1이죠, 1. 요 반지름 얼마? 1이야, 1. 1에서요, 뭘 빼요? 1에서 이 빨간색 반지름 얼마? 빨간색 반지름 B죠, B. 여기 B. B를 뺀 것이 이 원점과 A,B를 잇는 점과 같다 해서 식 하나가 나오네. 그쵸? 자, 지워버리고. 그래서 원점과 A,B를 잇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같아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원점과 a,b를 잇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거리가 저 노란색 큰 원의 반지름 1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얼마야? b를 뺀 것과 같다고 됐어요? a, b 관계식 나왔으니까 b를 a로 표현할 수 있겠죠.
세 마리의 가? 오케이. 이해갔죠? 얘는 제곱합니다. 애제뿔 비제는요, 1마 2비뿔 비제야. 비제는 안녕, 안녕. 우리의 목적은 B를 A로 표현하는 거야. 따라서 넘기고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따라서 B는요, 2분의 1마 애제예요. 그쵸? 넘기면 2B가 1마 애제, B는요, 2분의 1마 애제. 됐어요. 이걸 넣어주면 우리가 정답 3단계 계산이다. 리미트 A가 마이너스의 우칸. B 대신 이걸 넣어주면요, 문제는 2배에 A 플러스 1, 분모에 2배 해주고요. 분자에는 1마 애제. 1마 애제인데 1마 애제. 인수분해 되죠? 1마에 1뿔에. 인수분해. 1마에 1뿔에. 산수. 자, 마이너스로 갈 때요. 이거 0대 개념으로 안정, 안녕. 날아가 버리고.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를 쌀렁 넣어주면요. 이 2분의 2 얼마? 1. 우리 하시는 정답은 빰빰. 예. 1이 정답이 되겠다. 그쵸? 클리어. 주관식 1. 어, 됐지? 예, 돌아와서. 자, 이 문제. 극한 응용문제죠? 여전히 선생님이 맨날 반복하고 있잖아. 변수 파악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변수 지금 스몰 A에 관련된 식을 세우세요. 얘는 괜찮아. B가 마음에 안 들어야 돼. 저 B를 어떻게든 간에 A로 표현하겠다가 이 문제 핵심 포인트. 2단계 식 세우기. B를 A로 표현하는데 수학적 지식. 어, 이거 지금 X에 접혔어. 반지름이 뭐야? Y 좌표 B야. 그쵸? 됐지? 1사면에 있으니까. 반지름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내접하고 있대. 내접 조건. 두 원의, 원은 중심과 반지름.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것 같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것 같다.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요, AB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겠고, B를 A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수는, 극한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잖아. 어디가 막히는지를 꼭 기억해 두고요. 막혔던데, 지금, 이런 내접 조건, 또 접할 때 반지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다시 한번 복습해 놓고 깔끔히 정리해서 다음에 이런 유사 문제 나올 때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바로 뭐다? 수학 응용문제 풀이의 해법이다. 알겠어요? 방법이었어. 계속 여러 개의 문제를 풀면서요. 익히고 반복해 나가는 거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